추석을 맞아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소방청에서 제작한 특별한 영상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원더맨 채널에는 우연히 찍은 사진에 순직한 남편을 만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및 동료들을 소재로 한 기획 영상으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2017년 강릉시 성난정 화재 진압 활동 중 순직한 고 이영욱 대원의 아내 이현숙 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사고로 순직한 고 신영룡 대원의 부친 신두섭 씨 등이 등장합니다. 영상에서 각 지역의 소방서를 방문한 이들은 우연히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인생 네코 차량에서 즉석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인화를 기다리는 동안 이현숙 씨는 남편에 대해 매일 보고 싶다며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두섭 씨는 아들이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며 그리움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잠시 후 이들이 받아든 사진 속에는 소방 캐릭터 대신 각자가 떠나보낸 가족과 동료가 선물처럼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본 이현숙 씨는 귀한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터뜨렸고 신두섭 씨는 귀중한 우리 아들 잘 커줘서 고맙다며 부디 하늘에서 잘 있어라고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방청은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고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하핀뉴스였습니다.